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둘째 이모, 연속 수상, 눈물의 재회. 네, 이번 주 키워드도 흥미롭습니다. 특히 둘째 이모라는 단어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지난 2일 방송된 쇼 음악 중심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코미디언 김신영의 부 캐릭터인 둘째 이모 김다비의 데뷔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그 유쾌한 곡의 특징을 잘 살린 레트로 감성의 연출에 센스 있는 자막이 더해지면서 완성도 높은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유산슬에 이어서 또 한 명의 부 캐릭터 스타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댓글을 좀 살펴보면요. 아니 재생횟수 실화냐, 그야말로 향후 10년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을 대표할 곡이다. 카메라 감독님 열일 중, 신영 언니 주라주라 중독성 있어요. 진짜 가사 자막의 폰트까지 컨셉 충실이야, 너무 좋아. 이처럼 직장인의 애환을 개그로 승화시킨 곡에 대한 좋은 반응과 함께 컨셉을 잘 살린 무대에 대한 칭찬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네, 정말 직장인의 마음을 잘 대변한 노래더라고요. 그동안 쇼 음악 중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출연을 해서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해봤죠. 이번 무대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소은이 씨에게 바치는 헌정곡이라는 게 이제 김신영 씨가 전참 씨에 출연을 했을 때 이제 미리 예고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어떤 완성된 프로젝트가 나올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정말 재밌고 또 곡 자체라든지 무대도 되게 뭐 즐기기에 손색 없는 완성도 높은 그런 곡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날 음악 중심의 무대를 보면은 곡에 들어있는 어떤 정신을, 뭐 정수를 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K-직장인의 애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 같은 거를 강조하다가 이제 그 공과 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를 이제 잘 표현한 노래인데 이런 것들을 또 한국인들이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노래방 스타일의 무대로 표현을 해줘가지고 그 곡의 애환이 더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어떤 화제성을 노리고서 일회적으로만 꾸민 무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 숨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월부터 전참시를 통해서 이 곡이 탄생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그 흐름을 보여줬었고 이 곡의 주제 자체가 이제 근로자들의 애환, 직장인들의 애환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노동절에 이제 음원을 출시하고 그러면서 이 일에 발빠르게 쇼 음악 중심 밤에 가서 전참시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소개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짜여진 각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둘째 이모의 컨셉도 너무 웃음을 주는 부분이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 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니에 붙은 립스틱 자국에서 정말 감탄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뽀글머리에 반짝인 핀도 굉장히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왜 둘째 이모일까? 첫째 이모가 혹시 나올까라는 또 사실 궁금증 둘째 이모가 원래 좀 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음중이 발빠른 어떤 섭외력 같은 게 사실 좀 이번에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나 영탁 씨를 되게 빠른 섭외를 했었고 콜라보 무대도 사실 보여줬었잖아요. 이렇게 약간 아이돌 음악이나 댄스 음악 그냥 장르를 좀 다양하게 하는 건 사실 기존 시청자뿐만 아니라 트로트 팬도 이 프로그램을 볼 이유를 사실 만드는 거라서 굉장히 유입 지점으로서 좀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쇼 음악 중심을 통해서 기획력이 돋보이는 풍성한 무대를 자주 만나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눈물의
제외,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수목 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 관련 단어입니다. 지난 26회 방송에서는 이제 망각했던 기억을 되찾은 하진이 자신의 친했던 친구와 또 정훈의 죽은 첫사랑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가슴 아픈 이별을 택하는 내용이 그려졌는데요. 하지만 극 말미에 눈물의 재회를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감싸는 애틋한 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진 씨! 어디 갔었던 거예요, 대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요? 하진 씨. 여기서 앵커님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내가 먼저 작별 인사해놓고 이렇게 보고 싶어 미치겠는데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숨도 잘 안 쉬어지는데 나 그냥 앵커님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오늘 속에 수많은 어제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닿을 수가 없는 지금. 네. 두 사람의 사랑을 가슴 졸이며 바라본 애청자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장면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댓글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엔딩이 서로 더 멀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어서 고맙습니다. 분위기, 연기, 눈빛, 대사, OST까지 모두 완벽한 엔딩. 그 기억 사랑해요. 시청률만으로 평가받을 작품이 아님. 여기에 빠진 마니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엔딩씬에 대한 호평과 함께 드라마를 아끼는 팬들의 응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네, 그 남자의 기억법,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혁 위원이 읽어주신 댓글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또 멜로드라마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애청자들이 여기에 이입하고 있느냐는 건데 왜 사랑 이야기가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어떤 불강력적인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재회 장면도 그런 거잖아요. 하진 입장에서는 사실 헤어지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맞는 선택일 수 있었지만은 내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불강력적인 힘, 이제 결국 멜로드라마에서 우리가 느끼고 싶은 것들이 그런 것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청자들이 이렇게 환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에 이제 빛으로 이 인물들의 심리를 잘 표현을 했는데 이날 엔딩씬에서도 그런 연출의 완성도가 굉장히 잘 표현이 됐어요. 정훈이 굉장히 좀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좀 차가운 색감으로 많이 표현이 됐다면 이날에는 그 하진의 따뜻한 색감이 정훈에게 옮겨간 것처럼 노란 가로등 불빛을 받으면서 하진이 위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훈이 그동안 마음을 서서히 열고 있었다라는 거, 심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말 구구절절한 대사 없이 그 색감과 연출로만 보여준 그런 장면이어서 팬들도 굉장히 더 감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매회 색과 빛을 잘 활용한 연출로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좀 가려진 게 저는 명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젠 작별 인사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하니까 좀 안 해요. 아, 지금 대사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사거든요. 네. 이제 작별 인사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그런 대사들이 많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요소의 그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회차에서도 사실 정훈과 하진이 이별을 했다가 다시 재회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그 시청자들의 감동을 일으키고 심금을 울리는 명대사들이 많이 생산이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에 하도 자극적인 소재와 선정적인 그런 설정을 가진 드라마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잔잔한 수채화 같은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연속 수상. 이건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위근호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그 지난해에 이어서 그 한국 PD 대상 작품상 연속 수상에 영예라는 광주 MBC 핑크피쉬 시리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2018년 방송된 시즌1에서는 이 세계 속 핑크피쉬, 홍어죠. 핑크피쉬를 만나면서 이 홍어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 시각을 조명했다면은 이번에 수상작인 시즌2에서는 셰프드의 요리를 통해서 홍어를 재해석하고 아시아에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속
백성 잘못은 못 먹고 버려야 돼. 몇 시간별로요, 틀리는 거요. 오메! 오메, 냄새 겁나 좋아라. 와, 이거. 이 항아리를 이렇게 집을 넣고 숙성을 하거든요. 여기 항아리에다가요? 예. 와. 이 항아리에서 며칠? 항아리에서 네. 한 20일 이상. 한 20일 이상. 그러니까. 숙성이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로 이제 지금 쓰려고 이렇게 찌네요. 아, 이렇게 맛을 보시는 거예요? 아. 이게 비법이에요? 향이 이렇게 찌네. 직접 먹어보는 향이 찌네요? 야? 향이 찌네요? 네. 네. 아주 이게, 우리 또 이게 가장 잘 되는 맛이에요? 맛있게 봉으로 썰게요. 저 이거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해요. 네. 어, 잘 먹겠습니다. 네, 저는 빨리 드세요. 뿜어내야 돼요. 매워요? 아니 아니요, 생각보다 안 강해요. 홍어를 먹으면은 삼합을 먹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도 오늘 사실 많이 깨졌어요. 요리가 많이 개발이 안 돼서 더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네. 위원들은 첫 회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핑크피쉬라는 제목 자체도 굉장히 저는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어의 살결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핑크빛 살결을 정말 아름답게 구려내는 영상미를 좀 잘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ASMR급의 소리라든지 배경 음악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홍어라는 기존의 우리 전통 음식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 이미지를 조금 탈피하고 그러면서 전통의 멋은 지키면서 좀 더 그 시대에 맞게 세련되고 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좀 부여하고자 했던 연출진이나 출연진의 어떤 그런 노력이 엿보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즌2 같은 경우는 식재료에 집중했다라는 점이 되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특히 이제 홍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장인들을 여러 분 만났잖아요. 그런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나는데 특히 그 한평생 홍어를 만드신 그 할머님이 그 밤새 가장 최적의 시간 찾기 위해서 밤새 살펴보고 그다음에 직접 그 물을 맛봐서 몸으로 그 최상의 맛을 익힌다는 점에서 약간 숙연해지기까지 하고 홍어라는 식재료를 좀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젊은 세대가 홍어를 좀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들이 그 역사와 전통을 알아보러 나선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접근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시청자들의 편견을 좀 대신 전하는 데 굉장히 좀 최적화된 연령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접근 방식이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런 홍어라고 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좀 더 대항 논리라는 부분이 좀 더 좀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즌 2에서는 홍어라고 하는 식재료의 어떤 범용성이라는 것들,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좀 약간 좀 뭐랄까 대인배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이 광주 MBC에서 수준 높은 방식으로 혐오에 대항했다는 부분에서도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좋은 기획을 이렇게 또 네트워크 특성을 통해서 또 전국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된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핑크피쉬 시리즈는 매주 화요일 오전 12시 30분 네트워크 특성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